결혼하신 지 이제 몇 년 차예요? 6년 됐다네요. 네. 저런다 진짜. 내가 막 기념일이 생기는 스타일로 하는 저런다고. 약간 쓰러워. 이런 게 잘 안 생겨서.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굉장히 막 표현도 많이 하고. 맞아. 막, 그리고 말이 많아. 그리고 말이 많고 잔농담을 끝없이 하는 스타일인데. 사람꾼이고 막. 네. 근데 하선 씨는 약간 무뚝뚝하고 할 말만 약간 남자 같아요. 하는 스타일이라. 둘이 약간 이게 성격이 반대인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. 그래서 잘 맞나 보다. 근데 그러거나 어쩌거나 아직도 약간 설레어요? 궁금하다. 6년 차. 그거는 중요하잖아. 아. 근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 사실 이렇게 좋고 편해서 결혼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막 불 같고 막 설레고 그러면 사실 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서로 너무 싸운다든가 그게 설레는 게 막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은 하지 않아요. 설렘보다는 안정적인. 좋고 편하고 정말 편함? 가족 같기도 하고 되게 뭐 아프면 버리진 않겠지? 이런 믿음? 와! 그런 게 더 되게 중요해요. 믿음이. 아 근데 그 우리도 이제 원암선 씨를 너무 잘 알지만 워낙 다정다감하시고 말도 되게 예쁘게 하고 착하게 하잖아요. 네. 그 6년 동안 쭉 하면은 그게 느껴져요? 야, 나한테도 아직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? 아니면 그냥...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네. 그러니까 사실 같이 살다 보면 이렇게 안 그러려고 해도 이렇게 뭐 맨얼굴이라든지 막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. 네. 근데 그런데도 예쁘다고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 내가 방송에 나와서 자꾸 이러는가 싶어갖고 언제 한번 가둬놓고 물어봤거든 진짜로. 가둬놓고. 솔직히 말해, 씨. 뭐야? 진짜 방송용이 한 번. 자기 진짜 너무 진짜. 좋대. 6년 차 약간 풋풋함이 있네, 약간 그런 게. 권율 씨가 마지막 연애가 언제인지. 저는 한 제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. 꽤 넘었어요. 아니, 송은 씨가 왜 알아? 이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. 네, 진짜로 한 3년 반에서 4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. 3, 4년 전. 그럼 좀 외로움을 좀 느끼지 않으세요? 2018년. 아 그럴 때도 있죠. 당연히 나도 외롭다라는 생각이 막 확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더 확 체감도 많이 되고. 대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없습니다. 없어요? 네. 진짜로 이게 언니 나도 없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잘 맞네 나도 안 한다잖아 이제 뽀 한번 차시죠 공부냐 보네요 진짜 뽀 한번 차면서 언니 그러니까 일단 뽀 한번 차봐 일단 한번 자 그래 한번 근데 진짜 잘 차요 필드에서 만나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 근데 스포츠를 두루두루 저니까 야구도 야구를 또 좋아하고 당구 같은 것도 하세요 제가 제 공을 다 좋아해서 네 공 한 네 개 들고 와요 볼링도 한때 선수 이게 전국 투어도 다니고 막 있었어요 정말 아니 근데 공 좋아한다는데 왜 자꾸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아니 정말 공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무 모든 게 맞지 지금 이상형 너무 맞아서 지금 놀란 거예요 아 내가 권율 씨 이상형이었네 이상했던 걸로 해요 아 근데 결론 났어 지금 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네요. 아, 스포츠를 왜 그렇게 사랑하다 스포츠를 그 정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. 스포츠로 결별을 지금 아니 그렇게 좋아하던 스포츠를 왜 갑자기 오늘부터 전국 투어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